안녕하세요. 보토캐스트의 중국인 멤버 최상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인 멤버 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한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오늘의 TMI. 제가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마스카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앞머리 내려가지고 마스카라 같이 앞머리랑 같이 해봤어요. 그게 TMI. 속눈썹이 너무 길어서 머리랑 네. 머릿속이 같이 해버렸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취미. 저는 일단은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것도 강아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이 봐요. 보는 거 좋아해요. 보는 것만. 네. 그러면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리틀믹스. 갑자기 뭔가 빠졌어요. 확 이제 와닿는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좋아서 콘서트도 가봤어요. 찐팬이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냥 다 잘 먹는 거? 응. 그럼 못 먹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못 먹는 건 없습니다. 그럼 메뉴 추천 하나 하려면 어떤 메뉴 추천하실 거예요? 저는 외국인한테는 순대.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대. 맛있어. 순대국밥. 아 맛있어.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 많이 있는데 일단은 흰색, 검정색, 빨간색, 핑크. 핑크.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잖아. 한국 생활 하다 보면은 문화 차이점이나 약간 적응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하나는 제가 연습생 시작할 때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그 젓가락을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맞아.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세로. 그 같이 있었던 연습생이 언니 이건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아 그리고 버스 그것도 그 일본에서는 중간에서 타고 앞에서 내려. 버스 탈 때 중간에 타고 앞에서 내려. 근데 한국에서는 앞에서 타고 중간에서 내리잖아. 그것도 우리나라도 그래. 중국에도 앞에서 타고 가운데서 내려. 아 진짜? 중국에도 앞에서 타고. 그러면 좀 일본이 좀 특이한 거. 다음 질문 괜찮은데 굉장히 궁금한 질문. 뭐예요? 이상형. 뭔가 그냥 평소에는 스타일리션 그런 좀 깔끔하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정장을 깔끔하게 입는 정장도 잘 어울리는 맞아 잘 어울리는 사람. 멋있지. 또 외국인 멤버잖아요. 한국을 어떻게 와서 지금 보토패스 활동을 하게 됐는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거 뭐지? 아이 배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한국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캐스팅 돼서 여행을 그냥 하다가 캐스팅 됐어요. 미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힘들고 하잖아요. 맞아. 만약에 이제 코로나 잔잔해지면 제일 하고 싶은 거? 일본 가고 싶어요. 그냥 집에 가고 부모님도 보고 푹 자고 싶어요. 진짜 좋아지고 코로나 없어지면 팬들 지금 못 만나잖아요. 그치 그게 너무 아쉬워. 네, 그래서 팬들 만나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게 정말 지금까지 질문 중에서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뭐예요? 나에 대한 첫인상. 그냥 언니는 완전 한국인이었어요. 그 멤버들이랑 얘기할 때 그럴 때도 진짜 저 외국인 맞나?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한국말 너무 잘하고. 맞아. 그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뭐 이미지요? 얘는 어떻다?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약간 그런 거 없나? 사진 봤는데 별로였어? 아니 그거 아니고 약간 그런 세보였다. 근데 만나고 그 이야기 하니까 진짜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선했다네 얘기. 마지막 질문 여기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언니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했는데 너무 뭔가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언니가 너무 저한테 잘 챙겨주시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그거는 고맙고 저도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자꾸 신경 쓰고 저한테 뭔가 그런 것도 너무 감동. 울지 마. 네, 그런 것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쭉 같이 있어줘요. 좋아. 네. 좋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의 TMI. 오늘 진짜 추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 추운 날씨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아, 언니 항상 맞아. 아이스. 맞아, 나는 항상 아이스. 나는 겨울에도 아이스 먹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취미? 저는 중국 개그 프로 항상 봐요. 개그 프로를 맨날 틀고 무협 같은 드라마도 좋아하고 또 뷰티 쪽에 관심 있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거 좋아하고 네일 아트 디자인 연구 같은 거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 저는 최근에 제시님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유는요? 그냥 이유 없이 좋아요.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매력 있고. 맞아요. 근데 언니가 그 노래방도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기간 카드? 맞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기아 씨랑 비슷한 게 네. 저는 진짜 입에만 집어넣으면 맛있어요. 다. 맞아. 모든 음식. 다 맛있죠? 그래서 딱히 식탐은 별로 없고 식도 별로 없는데 그냥 먹으면 다 맛있어. 추천 메뉴? 추천 메뉴? 곱창! 곱창 드셔보세요. 맛있죠. 싫어하는 음식? 단무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런 단무지 있어요 중국에? 없어 아 없어요? 그런 음식 없어. 아 그래서 처음 먹어봐서 처음을 먹어봐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나랑 안 맞았어.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색깔 저는 관중이다 보니까 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형광등을 되게 좋아해요. 문화 잘? 지금은 제가 그래도 한국 오는 세월이 있다 보니까 딱히 막 충격 먹는 부분 없는데 예전에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중국에서는 그 높임 말이랑 그런 반말 같은 구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배울 때 그거 구분하려고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상사나 뭐 형이나 뭐 그런 언니 이런 것도 없어요? 기분 탓이야. 만약에 부탁한 거 있으면은 갑자기 언니 이럴 때도 있고 평생 그냥 친구처럼 지내. 아 그렇구나. 근데 되게 좋다. 이상형. 저도 이상형 딱히 없는데 한 명 말하자면 이중기님이요. 오 왜요? 그냥 너무 잘생겼어. 근데 내가 중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배우님. 오 오래 좋아하네. 되게 오래동안 좋아했었어. 그 언니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오토패스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는 동시통역 하다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회사를 들어오게 되고 이제 프로젝트에 사람 있고 오토패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나도 신기해요. 아직도 제가 진짜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상상이 돼.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 너를 만나게 돼서. 아유 고마워요. 뭐야 이게? 아직 연애 프로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좋아지면 뭐부터 데일 하고 싶어요? 나도 당연히 빨리 이제 중국 달려가서 부모님과 같이 시간 좀 가지고 그리고 빨리 이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공연도 무대도 많이 하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첫인상. 와 속눈썹 진짜 길다. 보자마자 이 속눈썹 들어와도 돼. 너무 길어가지고 부채 같았어 막 이렇게. 이미지로 봤을 때 그때는 왠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생활 적응 되게 빨리 했나 봐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예전에 내가 리아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더 마음이 열어졌으면 좋겠다. 소통도 빨리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너무 보여서 너무 뿌듯하다요. 예, 고마워. 그런 노력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맞나 이거? 둘이 긴장했죠? 둘 다 엄청 빨개요. 그러니까 언니 근데 이 조명 앞에 있으면 안 빨개질 수 없어. 아, 나 긴장 1도 안 되거든? 너무 더워. 이 조명은 더워서 그런 거예요? 응. 엄청 빨개 지금. 막 너무 더워요 이게. 이 조명 덥구나.